안녕하십니까. 스미 차트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스미 차트, 임피던스 차트에서 이번에는 어드미턴스 차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죠. 그래서 컨덕턴스, 마이너스 서셉턴스, 그리고 단위는 지멘스. 옛날에는 이제 모라고 이렇게 표시했는데 요즘엔 지멘스 단위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 컨덕턴스를 G로, 서셉턴스를 B로, 그리고 단위는 지멘스로. 자,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아랫배에 이렇게 곱해 주게 되면은 아까 이게 제곱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이 분모에다가 공액 복소수를 곱해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에 공액 복소수는 이제 마이너스 JX가 되니까 결국 위에 마이너스, 서셉턴스는 위에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모는 R제곱 플러스 X제곱, 그리고 R, 그리고 마이너스 X. 자, 이것이 이제 공통 분모로 들어가고 R 값과 각각의 X 값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것이 이제 컨덕턴스고, 서셉턴스인데, 서셉턴스의 부호는 마이너스다. 반대로 이제, 어드미턴스를 이제 임피던스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각각의 이제 대응하는 것 값은 컨덕턴스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서셉턴스는 이렇게, 반대로 레지턴스는 이제 컨덕턴스를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고, 서셉턴스는 이렇게 해서 리액턴스를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뭐 이제 공액 복소수, 분모의 공액 복소수를 곱하기 때문에 허수부의 극성이 어드미턴스에서 서셉턴스는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거, 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에서 본다 이래 벌써 어드미턴스 차트는 임피던스 차트를 이제 좌우 대칭시킨 것과 같다고 느낌이 딱 오죠, 그죠? 이게 사실 좌우 대칭 개념보다는 회전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게 말하자면 180도로 회전을 한 거죠, 사실. 임피던스 차트가. 그래서 임피던스 차트를 회전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였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였는데 180도 회전하면서 여기 플러스가 이렇게 왔고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올라간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서셉턴스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죠. 이게 플러스 서셉턴스는 아래로 이렇게 온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어드미터 차트를 이제 만든다 이러면은 정규화 복소 어드미턴스. 정규와 복소 어드미턴스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복소 반사 계수의 이제 직교 좌표와 어드미턴스. 어드미턴스는 자, 정규와 어드미턴스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자, 우리가 전에 정제파비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GO분의 GR 또는 GR분의 GO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미스 차트는 정제파 위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기도 이것은 S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S. 뭐 이거의 크기에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임피던스와 이제 어드미턴스에 함께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이 정제파비를. 자, 여기에 적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역수가 되겠고, 자, 이것도 이제 이렇게 역수가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어드미턴스를. 반사계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도 역수로, 그죠? 역수로, 아래 위에 바뀌어서 역수로 표현하면. 여기서 반사계수가 마이너스 레일이면 또 이게 플러스가 위로 가겠죠, 그죠?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식과 이 식이 이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순수하게 컨덕턴스와 서셉턴스로만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는 컨덕턴스와 서셉턴스가 아닌 감마 R 반사계수의 실수부 그리고 감마 I 반사계수의 허수부만으로 이제 이루어진 식이죠. 그래서 이 식을 변형시켜 보면은 궁극적으로 이것을 이제 실수부와 허수부를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실수부 또 이렇게 허수부 이렇게 나눠집니다. 부호는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이듯이 자 여기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임피던스에서는 이게 플러스였죠. 여기가 어드미턴스 때는 마이너스 됩니다. 자, 실수부, 허수부. 여기도 이제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부끼리 같아, 허수부끼리 같아 이렇게 놓았을 때 이것을 이제 원의 방정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X축, Y축, 여긴 반지름. 여기도 X축, Y축, 반지름. 이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를 그리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중심이 되겠죠. 중심. 이게 제로면은, 이게 GN이 제로면은, 제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 제로. 그리고 무한대가 되면 1이 되죠. 그죠? 근데 감마 R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 여기. 그리고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중심축이. 그러니까 이거의 중심축은 여기. 이거의 중심축은 여기, 이거의 중심축은 뭐 여기, 뭐 이쯤 되나요? 그래 중심축이 이렇게 변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에도 도착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y값은 항상 제로죠. 여기는 제로. 네, 그래서 이런 컨덕턴스 그래프는 이렇게 컨덕턴스 1은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셉턴스 1은 감마 R은 항상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감마 R은 항상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리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값하고 여기 감마아이하고 값이 똑같아요. 자, 이것은 뭘 말하는가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원을 볼때이 지점의 값이 요거지 값이 예를 들어서 뭐 bn분의 1이다 이러면은 요 알값도 bn분의 1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아서 원의 하단부가 바로 이게 이 축에 그저 감마 R 축에 닿는 거죠, 이게. 다 모든 원이. 그래서 자, 이 수평 이 제로인 BN이 제로인 원도 여기. 그다음에 그다음 원도 여기에 닿고 그다음 원도 여기에 닿고 모든 원이 하단이 여기에 다 닿는 거죠.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상단이 여기에 다 닿는 거죠. 이렇게. 그런 원이 된다. 그런데 이 컨덕턴스도 이 바깥에는 필요 없겠죠, 그죠? 컨덕턴스가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이 컨덕턴스가 자, 이맨 바깥 원이 컨덕턴스가 제로일 때죠, 그죠? 컨덕턴스가 제로인 원이다. 우리가 복소 어드미턴스는 우리가 직교좌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복잡한데 우리가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제로 옴,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1옴, 여기가 이제 무한대 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어드미턴스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드미턴스는 여기를 무한대로 봐야 되겠죠. 무한대. 여기는 1. 반대로 여기는 제로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직교좌표가 중심점이 항상 제로잖아요. 그죠? 여기가 제로인데 여기를 무한대. 1, 0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쪽으로 표현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임피던스, 여기는 이제 어드미턴스로 표현을 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제로, 1, 무한대 이렇게 표현해보면은 이쪽이 컨덕턴스가 되죠. 이쪽은 레지스턴스 성분이 되고 여기는 컨덕턴스 성분이 되고 자 이쪽은 J의 X가 됐죠. 근데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J의 서셉턴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컨덕턴스가 제로일 때 레지스턴스는 무한대가 되는 거죠. 무한대. 그죠? 그리고 컨덕턴스가 무한대일 때는 컨덕턴스가 무한대일 때는 레지스턴스는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그려보면은 이 좌표를 이제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이쪽 임피던스 직교좌표가 아니고 어드미턴스 직교좌표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자, 이 축의 중심축이 이거거든요. 이 축이 여기 오는 겁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와서 이쪽이 이제 G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서셉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휘어서 이러한 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G가 컨덕턴스가 제로. 여기는 뭐 0.2, 0.5, 1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2, 여기는 5, 10 이런 식으로 되겠죠. 컨덕턴스가. 서셉턴스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 서세턴스 값도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뭐 0.5,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는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좀 임피던스로 볼 때는 이게 이제 기본 축이라면은 자, 왼쪽에 마이너스 영역이 이제 없었던 것이고요. 자, 어드미턴스를 본다 이러면은 이래 축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쪽 영역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실수분은 컨덕턴스 원이 되겠죠. 자, 이런 식이 되겠고 모니 방정식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감마를 X, 감마 I를 Y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이 되겠고 이것은 다시 쓰면 이렇게 되고 또 이것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2차항이고 그죠? 또 여기 2차항이네요. 그리고 2차항을 이렇게 바꿔보니까 X제곱의 개수와 Y의 제곱의 개수가 같죠. 그리고 XY 고부의 항이 없죠. 없으므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이것은 일반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표준형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식이 이렇게 되겠고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나와서 감마 R은 이렇게 감마 I는 또 제로고 반지름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GN 값이 제로일 때 제로일 때는 제로가 되겠죠. 중심점이 이게 이제 중심점이 되겠죠. 여기가 제로, 여긴 제로고 R은 이거니까 중심점이 제로가 되겠고, 자, 이것이 무한대, 아니, GN이 무한히 커지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 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는 말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감마. 감마 R 값이에요. 이게 감마 R 값. 감마 R 값이 여긴 1이고 여긴 마이너스 1이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숫자를 0에서부터 키워감에 따라서 여기가 0고 그 다음에 이것은 0.2일 때는 뭐 반지름이 여기가 되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와서 이 원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허수분은 서셉턴스 원이 되겠죠. 여기 BN, 여기 서셉턴스가 이것과 같다고 보면은 이러한 원의 식이 되겠습니다. 감마 R과 감마 I를 각각 X와 Y라고 하면은 B에는 이렇게 고쳐줄 수 있겠고 이러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각각 X제곱의 개수가 BN, Y제곱의 개수가 BN 서로 같고 XY곱의 항이 없죠. X는 X, Y는 Y는 분리되어 있죠, 전부. XY 곱의 항이 없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된다. 고로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을 감마 R과 감마 I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원의 방정식은 그림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BN 값은 복소 반사 값의 실수축과 허수축에 각각
이런 직각좌표에서 자신의 값에 따라서 중심점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감마 r이. 반사계수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여기에 반사계수의 실수와 허수좌표는 임피던스나 어드미턴스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다만, 이제,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 값이 이제, 어드미턴스 좌표가 이 반사계수 좌표에서 그려질 때, 임피던스와 이렇게 대칭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 값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가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말하자면은, X축의 값이 1이 돼, 마이너스 1이 되고, Y축 값은, BN분의 1이 되죠. BN분의 1. 그리고 R값도 BN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심점의 높이가 bn분의 1일 때, 요 반지름의 값도 bn분의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n 값이 변해도 이 원의 하단면은 전부 이 축에, 이 저, 감마 r 축에 전부 닿겠죠. 이렇게. 이렇게. 감마 r 축에 전부 외면하는 원이 되겠죠. 또 이게 bn 값이 플러스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이렇게 여기에 닿아서 이러한 원이 된다. 이런 크기가 다른 각각의 원을 만들어서 이 축의 포개게 되면은 이 원 안에 이 어드미턴스 원과 또 이게 서셉턴스 컨덕턴스 원과 서셉턴스 원이 하나 같이 들어가서 둘이 어울려서 어드미턴스 차트가 되는 것입니다. 실수부의 컨덕턴스 원과 실수부의 컨덕턴스 원은 여기 청색이 되겠죠. 허수부의 서셉턴스 원은 적색이 되겠죠. 복소 반사계수 직각 좌표상에 이렇게 중첩시켜 놓은 것이죠. 이게 이제 스미스 차트인데 정규와 어드미턴스 스미스 차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어드미턴스 차트예요. 그래서 이 청색은 컨덕턴스, 적색은 서셉턴스. 자, 컨덕턴스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숫자가 커지죠. 그죠? 왼쪽으로. 임피던스와 반대로. 리액턴스는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죠. 서셉턴스는 반대로 내려갈수록 커져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정규화 어드미턴스죠. 그래서 센터가 1이 돼요. 근데 20밀리모 20 밀리지멘스 이게 자꾸 밀리세크처럼 보여서 뭐라고 쓰는 게 나을지 20밀리지멘스 특성 어드미턴스 스미스 차트 이건 특성 20밀리지멘스 특성 어드미턴스란 말은 안 쓰죠. 사실 이게 20밀리지멘스가 특성 임피던스 G0로 말하면은 55미거든요. 55. 어쨌든 이것을 지멘스 단위로 밀리모 모 단위로 쓰면은 여기가 0고 4밀리모 10밀리모 20밀리모, 40, 뭐 이게 80밀리모, 200밀리모, 무한대 밀리모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된다는 거죠. 제로, 4밀리, 10밀리, 센터가 20밀리. 이 정도는 기억해 주는 게 좋겠네요. 20밀리모. 20밀리모 분의 1 하면은 50.
20밀리 뭐 어떤 20밀리 시멘스분의 1 하면은 55. 자, 그리고 여기 서셉턴스도 마찬가지로 0에서 4, 10, 20, 40, 80, 뭐200 이렇게 가는데 위로는 마이너스, 그치?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미스 차트 다섯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여섯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